목포시가 가뭄난 극복을 위해 수돗물 아껴쓰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. 현재 목포시의 주요 식수 공급원은 주암댐인데 지속된 가뭄으로 저수량이 평년의 절반 이하까지 떨어졌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심각 단계 도달 시 실사용량의 20%를 감량 공급할 계획입니다. 주암댐 용수가 감량 공급될 경우 목포는 1일 약 만 톤의 용수가 감량돼 온도심의 제한급수나 단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목포시는 장음댐 용수 일부 공급에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.